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윤종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시민단체 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학부모연대, 게임 피해자 모임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개드립니다. 인사하시고. 예. 예,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단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대응 민관 협의체에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도와주신 윤종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단체 협의회는 게임과 도박 문제로 발생되는 중독 질환과 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한 입법 청원, 제도 개선, 감시 고발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중독 회복자 및 게임 모임 단체이다. 연대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대응 민간 협의체 문제에 대하여 아래 같이 요구한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대응 민간 협의체에 게임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 및 가족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 지난 7월 23일 세계 보건기구에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발의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대응 민간 협의체 이하 민간 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그동안 게임 문제로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무총리실에서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적극 수용하고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민간 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했다. 특히 질병 코드 도입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하며 국내의 게임 중독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추진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그동안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올바른 국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자칫 민관 협의체가 게임 중독 문제를 이용한 이권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구성원이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치유와 자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이 올바른 치유와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게임 중독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철저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루면서 게임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배제시킨 것은 환자 진료 없이 처방을 내린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협의체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에 연대는 민관 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 중독 피해자 및그 가족, 학부모 단체, 게임 중독 예방 활동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총리께 요구한다. 첫 번째, 총리실은 민간 협의체가 절대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운영하라. 두 번째, 총리실은 게임 중독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세 번째, 총리실은 게임 중독 피해자 및그 가족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도록 피해자와 가족을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시키라. 2019년 8월 12일 중독예방시민연대 및 게임 이용자 보호시민단체 협의회 회원단체 일동. 예, 이사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지금 균등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 표명은 잘못된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업계 위원이 3명, 그리고 정신의학계 의원이 3명인데 시민단체 의원은 단 2명뿐입니다. 형평성에서 위원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시민단체 위원으로 추천된 인물도 첫 번째 인물은 친게임 재단의 이사로 역임했던 친게임 인물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를 대표한다고는 어려운 인물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성폭력 전문가인데 이 게임 중독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 지금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게임 중독 문제를 오랫동안 투쟁해온 저희 시민단체들은 배제가 되어 있고 특히 그 가족들 또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올바로 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기대해왔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거의 친게임 업계의 인물들로만 채져 있고 또 기타 다른 위원들도 전혀 게임에 대해서 문외하신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